이 말인즉 우연히 이 극단 안에 발을 들인 녀석은 얼마 전까진 자유롭게 극단 안팎을 드나들었을 거랍니다. 그러다 모래를 발견한 녀석이 본능적으로 모래 위에서 볼일을 봤고 아마도 그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면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연습실 안에 몸을 숨겼을 거라는데요. 하지만 녀석이 남긴 진한 흔적 탓에 침입자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정체불명의 침입자를 막기 위한 단원들의 문단속은 더 철저해졌고 녀석은 그렇게 꼼짝없이 갇혀버린 게 아닐까 싶다는 거죠. 사람들이 있을 땐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없을 땐 문이 닫혀버려서, 오도가도 못하고 탈출구만 애타게 찾아 헤맸을 녀석은 우연히 환풍구를 발견하고 날개까지 뜯어가며 탈출을 도모했으나 막다른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길 수차례. 혹시나 하는 기대로 환풍구를 수없이 드나들었을 녀석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아유, 그저 황당한 변테러범인 줄만 알았던 녀석이 실은 이 극단 안에 갇혀있는 거라니 기막힐 노릇 아닌가요? 여기 있다고 지금?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약간 무섭긴 한데 약 불쌍하긴 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지금 어딘가에 지금 저희 때문에 눈치 보고 어딘가에 계속 숨어있다는 건데. 야 어딨냐? 오, 시원하게. 정말 나가지 못하고 고립된 게 맞다면 분명 이 안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건데 왜 지금껏 한 번도 눈에 띈 적이 없는 걸까요? 경계가 심한 녀석이라면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있다. 있어요 여기? 정말요? 와. 영아. 어머 설마 했는데 정말 이 연습실 안에 녀석이 있었나 본데요. 영아. 어? 나오세요? 어디요? 어머! 나왔어! 어머, 녀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네요!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갑작스런 소란에 당황했는지 혼비백산,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사방이 막혀있으니 제 아무리 도망쳐본들 뛰어봤자 손바닥 아니건만 퇴로가 막히자 모여든 사람들을 정면 돌파해가며 죽어라 도망치는 녀석! 에휴! 난데없는 추격전에 연습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다시 갔어요? 다시 들어갔어. 어찌나 신출귀몰한지 순식간에 또다시 자취를 감춰버린 녀석. 야, 이렇게 해선 도저히 녀석을 쫓아낼 수 없겠는데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열을 쓰면 밤에 혹시 우리가 자리 없을 때 나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한번 미안해. 영아, 잘 가. 쫓아낼 수 없다면 스스로 나가게끔 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리하여 극단 연습실에 갇힌 녀석이 제 발로 걸어 나가도록 하는 전무후무한 구조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나간 뒤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둔 건데요. 그렇게 또 한 번의 기다림이 이어지던 그때 숨어있던 녀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쓱 한번 주변을 살피더니 출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요. 활짝 열린 출입구 쪽에서 흘러드는 자유의 스멜을 맡은 걸까요? 좌석에 이끌리듯 중앙호를 지나치어 드디어 극단 입구까지 다다른 녀석. 하지만 너무나도 순조롭게 흘러가는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어리둥절한지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이내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 1층 현관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휴, 그동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을까요? 1층 건물 입구까지 다다른 녀석은 아무래도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 듯 바깥 풍경을 가만 바라보다 이내 거리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습니다.